샌드위건 선수, 피트리안 선수, 그리고 DJ 딜라쇼에게 무너졌습니다만 가장 최근 경기 젊은 중국의 강자 송야동 선수를 확실히 제압을 하면서 다시 좀 흐름을 바꿨고요. 세로니는 은퇴해서 이제 명예 전당으로 갔습니다만 또 하나의 선수, 누구든지 보쳐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선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눈베라입니다. 자, 최근 뭐 이 벤턴급 전선에서 굉장한 상승세에 정상급에서 좀 달리고 있는 이 말론베라 선수. 뭐 아까 여러 차례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전 챔피언들인 프랭키 헤드가 도미니 크루즈 다 특유의 킥으로 KO 시키면서 지금 진짜 뭐 아예 한계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고 있는 말론베라 선수입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승 1무 7패의 말론베라, 지금 3위. 15승 4패의 지금 5위 코리 샌데이건입니다. 선산의 두 명의 선수고요. 신장은 헤이거리, 샌데이건이, 그리고 리치는 말론베라가 끼입니다. 무에탈살과 MMS에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오늘의 마지막 경기 메인 이벤트의 주인공입니다. 말론베라 현재까지는 조용히 주시합니다. 연타 샌드위건 날려봤습니다만 베라가 좀 피해 나갔고요. 예리하게 바라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상대편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샌드위건 경기 살짝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연습할 시간에서 얻은 게 더 많다라고 도리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했었던 샌드위건. 네. 속여주고 훅으로 들어갔었던 샌드위건. 킥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하면서 돌립니다. 좋습니다. 역시 초반은 샌데이건 쪽에 숫자가 많죠. 자, 이 부분을 날카롭게 많이 건드립니다. 또 한 명. 다시 한번 훅 좋습니다. 자, 정면을 밖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말론베라. 팀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하이킥 맞아놓은. 길목을 또 하이킥으로 막아봤던 샌데이건. 역량 경기 운영을 보여줍니다. 다들 올려주면서 뒤쪽으로 빠지는 말론베라. 자, 일단 말론베라가 샌데이건을 좀 읽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우, 프랭키! 네. 자, 그리고 왼손. 샌데이건 선수. 그리고 택다시도! 자, 송야동전에서 나왔었던 레슬링 믹스. 자, 하지만 베라가 뭐 아주 익숙하게 막아냈고요. 이걸 섞어주는 순간부터 샌데이건의 옵션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덕거리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끌고 갑니다. 네. 파운딩! 좋습니다, 파운딩! 자, 파운딩 좋아요. 하프가드로 이동하면서 완전 좋습니다. 자, 상대편의 펀치의 궤적을 바라보고 있는 말론베라. 하지만 초반은 샌데이건 상체 완전 세우고, 지금 잡아놓고 있는 베라 완전히 틀어서 보러 갑니다. 하지만 상체 또 세웠죠. 자, 찌그러뜨려 놓고 있는 샌데이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바로 판정위원들 코 앞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네. 어필 제대로거든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체 완전 세워져 있는 거 되게 좋습니다. 파워를 실을 수가 있죠. 네. 자, 손목 컨트롤 침착하게 해주고 있는 베란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일단 가드 단단하게 올립니다. 강한 타격보다는 일단 볼륨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네. 샌데이건. 자, 짧은 엘보. 기술적인 엘보. 계속 깎아주고 있습니다. 말론베라의 얼굴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샌드위건이 왜 이래 지금? 커트가 난 것 같은데요? 네. 머리 쪽에 출혈 좀 있어 보이십니다. 예. 자, 엘보 계속 날려주고 있는 샌드위건. 타격 숫자는 37대 9로 압도적인데. 네. 좋습니다, 샌드위건. 그리고 계속 움직여줍니다. 자, 베라가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여전히 눌러주고 있는 샌데이건. 네. 좋습니다. 엘보. 또 한 번의 엘보. 자, 엘보를 쓰면서 아래쪽에서 베라도 공격을 계속해서 밀어놓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엘보 준비. 열린 공간. 꽤 오랫동안 눌러주고. 밀어내고 일어나려고 했었던 베라인데 하프가드로 다시 들어갑니다. 허용하지 않고 있는 코리 샌데이건. 예, 샌데이건이 잘 막았어요. 엘보. 좋습니다. 베라도 지금 커트가 났나요? 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10초 사운드. 네, 좋습니다. 또 한 번 엘보. 엘보 숫자 많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납니다.
들어갑니다. 아, 밀고 있는 샌드에건. 아, 오른손 창고 열었습니다. 빠릅니다, 샌드에건. 샌드에건 날카롭게. 그리고 마디! 자, 킥으로 랭. 다리 쪽으로 한번 건드려졌습니다만. 어, 베라가 좀 앞으로 나가보나요? 베라가 아래쪽 건듭니다. 주침에서, 오! 손 타격 좋았습니다. 샌드에건. 자, 추격하면서, 어! 테이크다운 시도! 테이크다운! 자! 이북이들 머리를 잡았는데! 글루킨! 머리를 잡았는데요! 네. 자, 목이 좀 꺾여있기는 한데요. 자, 이 부분의 힘을 어떻게 봐? 아, 배도 나나요? 네. 자, 이제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론 베라. 자, 옆으로 막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네, 뺐습니다. 자, 빠진 상황에서 이번에 노립니다. 벽을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 잔뜩 남았는데, 말론 베라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기 굉장히 잘 눌러줬었거든요. 네. 샌드에건. 자, 하프가드 지금 컨트롤 좋습니다. 샌드에건 위에서. 아, 왼쪽 파운딩 좋아요. 어, 이거 레슬링을 스킬을 더 늘리고 난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라, 네, 디테일이 훨씬 더 좋아졌군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레슬링 치기 전에 추격하면서 펀치 정타를 넣어서 깜짝 놀라게 하고 가드를 올린 다음에 딱 태클을 쳤으니까 이 베라가 테이크다운에 대한 반응이 되게 늦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하프가드 컨트롤 되게 좋습니다. 상체를 바싹 붙여서 밑에 깔린 베라를 숨만 튀게 만들어주면서 잔 파운딩을 계속 잘 때리고 있어요. 예. 자, 힙 틀어서 다리도 빼려는 노력 살짝 섞어주고요. 우리가 지금 말론 베라의 새 타투를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바닥에 누워있어서.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샌드에건이 아빠의 기가 막힙니다. 밀어내야 되는 베라인데요. 하체! 다리! 하체 쪽 잡아보는 베라인데요. 자, 아, 하지만 다리 잡을 확실히 못했고, 아, 외려 찌그러집니다. 점프 들어가네요. 팔 하나 묶였죠? 포지션이 지금 더 안 좋아요. 자, 잘못하면 패스 내주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론 베라. 아, 패스 넘어가네요. 샌드에건. 네. 야, 사이드 마운트. 자, 외려 앞으로 들어가나요? 자, 아, 계속 사이드 유지는 되고. 아, 좋습니다. 파운딩. 야, 이 그라운드가 일방적이네요. 어, 이렇게 되나요? 말론 베라도 원래 그라운드가, 네, 되게 좋은 선수인데 UFC 초창기에는 그래플러였죠. 그럼 지금도 그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네. 홈페이지 그 문구에는요. 근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아, 지금도 몸 빼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샌드에건이 막았죠. 빼 못 주게 막았습니다. 어, 샌드에건. 아, 좋습니다. 안 봐! 차이! 아, 팔 놓쳤습니다. 머리! 아, 넘어갔습니다. 일어납니다, 말론 베라. 약간 2라운드 지금까지 연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암바 노리지 않았으면 진짜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론 베라가. 그러니까 눌러줬을 때 계속 눌러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네, 과감한 시도를 좀 더 했거든요, 샌드에건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체인지 쑥쑥 섞어줍니다, 하단. 어머, 어머, 테이크다운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어퍼컷을 말론 베라가 막기가 더 힘들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좋습니다. 날카로운 타격뿐만 아니라 이 그래플링도 있는데 이번에 들었어요. 빅캐치. 베라가 들어왔습니다. 아, 살짝 그라운드 쪽으로 했다가 발 잘 뺐고요. 침착하게. 자, 플랭이는 가드로만 막아 쓰고 있었던 말론 베라. 옆으로 돌아봅니다. 돌아봅니다. 위아래 흔들어주고 있는 코리 샌드에건. 10초도 남지 않은 두 번째 라운드. 말론 베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달려 들어봤습니다만 결국 아유. 2라운드 이렇게 마무리. 뒤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 킥 올려준 거 컷. 아, 피트로 잘 때려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워너리. 자, 아주 예술적인 콤비네이션. 그러면서 위아래 페이크를 계속 줘서 베라의 머릿속을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네. 왜냐면 끌려 내려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아, 샌드에건의 특징인 부지런함. 아, 지금도 잽잽 툭툭 냈다가 킥 찼다가 또 레벨 체인지 줬다가 아주 부지런한 샌드에건. 뭐 그림처럼 저기 타투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 타투의 의미는 아마 성실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살짝 이끌렸는데. 네. 부지런히 치고 있는 코리 샌드에건. 아, 지금도 부지런합니다. 베라가
뭔가를 강한 타격을 세팅할 찬스 자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샌디에이건이. 네. 옵션을 계속 바꿔줍니다. 그렇죠. 계속 들어가죠. 계속. 큰 공격은 아니더라도 장공격들, 몸 움직임들을 계속 날려주는 거죠. 예. 자, 베라가 진짜 시동을 못 걸도록 셧다운 시키고 있는데요. 어우! 왼손 좋았습니다, 샌디에이건. 고개가 젖혀졌습니다, 말론 베라. 아, 딜다운. 자, 이번에 막혔네요. 살짝만 건드려 왔었던 샌디에이건. 자, 여기에 대한 경계를 말론 베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쪽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예. 자, 안면 쪽에 좋은 잽. 밀어놓고 있는 코리 샌디에이건. 손싸움. 그리고 몸쪽. 네. 베라. 어느 때처럼 뭐 그렇게 열정적인 그 불꽃이 안 나옵니다, 베라 쪽에서. 네. 아, 이건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말론 베라 같은 타격. 네, 진짜 말론 베라 특유의 타격 처음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네. 들어가는 이런 것. 어퍼컷 좋았죠. 샌디에이건. 자, 그리고 몸에다 테이크다운 시도 있을까요? 테이크다운 시도. 괜찮았는데, 테이크다운 시도! 갑니다. 막혔죠, 이번에. 끌어올립니다. 네. 그다음에 스텝으로 피해내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건. 아, 이거! 앞손 잽 좋습니다, 샌디에이건. 베라가 치면은 그 이상으로 꽂아놓습니다. 예. 바깥으로 돌고 있는 샌디에이건. 이번에 왼손 추격. 아, 쫓아 못 들어가는데요, 말론 베라가. 아, 까다롭습니다, 샌디에이건. 파괴하면! 좋습니다, 컨비네이션. 아! 베라도 돌려주려 하고요. 자, 근접전을 좀 더 펼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볼륨을 늘려나오는 샌디에이건. 아, 근데 특유의 그 볼륨과 이 레슬링이 섞이니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샌디에이건 선수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송야동 경기에 의해서 많은 다른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거보다 더 진보한. 네. 진일보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샌디에이건. 자, 말론 베라에겐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들어가는 건 샌디에이건. 좋았습니다. 이 어퍼컷 잘 먹힙니다. 아, 좋습니다, 베라. 근데 옆으로 좀 벗어나는 타격. 네. 베라의 특유의 그 임팩트가 실려있는 그 타격은 좀 덜 나옵니다. 네. 좋은 레그킥. 네. 그리고 다시 잽이죠. 이 거리 바깥쪽. 들어가는 킥 바깥쪽. 빠져나가면 상관도 끝납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론 베라. 하지만 이번에도 개인 펀치. 어퍼컷 오늘 진짜 잘 먹힙니다. 킥다운 시동. 빨랐습니다만. 그리고 어퍼컷. 아니 들어가서 먹습니다. 또 이렇게. 또 잡습니다만. 자. 아, 이번에 언더업 한 거 좋았습니다. 네, 베라 디펜스 좋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디펜스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말론 베라는요. 지금도 훅으로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자, 그리고는 또 타격 나오겠죠, 샌디에이건. 좋습니다. 이렇게 뒷손 긴 장면에서 말론 베라의 머리가 돌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잽에 막힙니다. 네. 아, 좋죠. 앞손 연타 좋았습니다. 네. 플레이. 쫓아가보고 있었던 샌디에이건. 자, 말론 베라가도 조금씩 아래쪽 레그킥 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스피닝 공격 역시 샌디에이건을 읽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머리 움직임 상당히 좋네요. 네. 그리고 바깥으로 크게 돌면서 샌디에이건은 이번 네. 라운드 역시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여 초 네 번째 라운드. 자, 간만에 연타 나왔습니다, 베라. 그런데 충분히 맛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샌디에이건 돌려주죠. 간 올리고 뒤로 빠지는 샌디에이건. 말론 베라. 아, 닿지 않습니다. 자, 안쪽으로 카운터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네 번째 라운드 끝납니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깊게 찔러놓는 타격들 같이 속도를 올립니다, 샌디에이건. 아, 부지런하게. 아, 길목을 막아보려는 베란데요. 파워풀하게 좀 막으려고 하는데 샌디에이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타결 하나 밀어놓고 그 뒤에 있는 손인데. 네. 유효타가 이미 108대 42면 이거 같다는. 네. 어렵거든요. 아, 목을 누리고 있는 베라. 아,
좀 강하게 못 끌어내려 봤는데요. 아, 또! 계속 칩니다. 오! 들어갑니다. 중심 기울여서 잘 넘겼습니다. 아, 어쩜 좋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말론 베라 이미치. 자, 지금 안면 타격, 안면 킥이라고 지금 샌디에이건이 항의를 좀 해줬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이기 때문에 샌디에이건의 말이 맞죠. 네. 트라이앵글 아주 뭐 손쉽게 방어해냈던 샌디에이건. 상세적으로 파고듭니다. 부실바와 씨, 테이크다운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었어, 샌디에이건은. 네. 두 개가 진단 최고였는데 세 개째를 성공시켰고요. 아니 이런 견고한 말론 베라를 이런 식으로요. 자, 일어나나 싶었습니다만 따라갔습니다 샌디에이건이. 자, 파운딩, 작은 파운딩, 버터플라이 가드 안 먹힙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작은 파운딩. 아, 버터플라이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요. 아, 네. 한층 맞는데 지금 심판이 좀 지적을 안 했네요. 무릎을 꿇은 상태였기 때문에 샌디에이건이 그라운드 상태가 맞거든요. 그래서 킥이 안면으로 누르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머리싸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네. 자,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어필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 어퍼컷 펀치, 베라의 반격 안 나옵니다. 역시 테이크다운 경기하고 있죠. 끝까지 부지런합니다. 5라운드 내내. 오, 왼손! 시간차 공격 좋았습니다, 샌디에이건. 어우, 이거는 뭐, 네. 단 한 개 라운드도 타격 숫자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라운드 50대9였고요. 네. 자, 지금도 샌디에이건이 또 기습 계속 날려주고 있습니다. 아, 베라가 타격 날리면 아예 거리 바깥으로 빠져버리고. 자, 전진 또 하고 있는 샌디에이건. 네. 자, 웨이크 주고 공격. 자, 부지런하게 다채로운 공격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건. 네. 부지런합니다, 진짜. 또 한 번 시도! 자, 막혔습니다. 하지만 연결되는 펀치까지 한번 만들어봤었던 코리 샌디에이건. 바디! 자, 다리 쪽 차주고 있고요. 네! 잡습니다. 정말 지금 SNS처럼 누나 같네요. 여덟 개의 네. 다양한 패턴의 공격들을 네.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명 코치인 테디 아틀라스 복싱 코치가 얘기를 해줬고요. 자, 나머지 실초입니다. 들어가는데. 아, 달려듭니다, 베라. 베라가 이제 들어가는데. 좀 늦었죠. 이제 들어가는데 경기는 끝납니다.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as follows. Joel Ojeda scores at 48-47. Vera. Saudi Amato scores at 50-45. Sanhagen. And Chris Lee scores the contest 49-46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Corey. 네. 코리 샌디에이건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임팩트가 스플릿이. 그러니까 이게 이 샌디에이건이 5점 차면 3점 차면 이 베라 승리로 매긴 득점은 1점 차. 만, Marlon's a tough guy to hit. I'm a tough guy to hit. Sometimes it happens like that in the sport, you know? Like, hey, I'm super grateful and, you know, like, super hospitable to you guys just for, you know, tuning in. Thank you so much. It was 자, a blast to come from the crowd again. I'm sorry it wasn't, you know, like, KO back and forth like I know maybe people were expecting. KO나 난타전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뭐 나도 사실은 뭐 잘 안 맞는 선수고 상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나왔다고 얘기해줬고요. What was going through your mind when he was making that final attack? Yeah, win the early rounds and then he was going to come at me. I knew that that's what was going to happen. So I took him down in the early rounds. I moved my ass around in the second, in the 3, 4, and 5. That's how you beat Cheeto. Cheeto's a good fighter. He is a great fighter. 자, 상대가 노리고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해서 계속 그라운드에서 컨트롤 했었다는 이야기 얘기해줬고요. Obviously, we all want to be the champion. How do you see that path? What do you want next? I would feel so slimy if I asked for a title shot before Merab. Merab is an absolute animal. I respect him a ton. I want that number one spot. I got a line. It's a little embarrassing. Go ahead. Oh, as long as it's not too cringe. No, it's not too bad. Merab, you're hungry? Well, I got something for you to eat. And it don't taste good!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자, 한마디 준비했다고 진짜 창피할 수도 있고 손발 오그라들 수 있는데 아, 메라 배고프지않니 여기 먹을 게 있어 하지만 별로 맛있지 않아 마치 태연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